동화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약 500개이고 세계 전력 발전의 15%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5%입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에 프랑스입니다. 70%입니다. 70%. 프랑스. 우리가 한 45%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개를 가동하고 있고 그 짓는 것까지 합치면 곧 30개를 되죠. 일본은 우리 한 두 배쯤 되는데 전체 발전량의 약 20%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이 쌉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가장 안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련을 빼고 약 50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방사능 유출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원자 폭탄, 방사능, 그리고 이것이 미친, 인체에 미치는 것의 장기적인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과민 반응도 하게 되고, 실제보다 더 겁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이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가운데서 저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 CNN, BBC는 주로 그것만 보도합니다. NHK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러 사건 중에 일부로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면으로는 일본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일본 돕는 뭐 성금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이거 저 무슨 낙서 수준의 걸로 무슨 일본 사람 잘 됐다고 저주하는 글을 또 막 쓰고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는데 물론 이 인터넷에 글 쓰는 그런 말을 쓰는 그것은 여론은 아니죠. 그것은 낙서, 변소에 화장실에서 낙서하는 것이니까 그걸 또 너무 여론인 것처럼 하면은 글 쓰는 사람들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또 그런 글을 그렸습니다.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경제적인 영향력이 어떠냐 하면은 일본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지. 일본 잘 되고 우리 일본이 못 되고 우리가 잘 되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요새 중국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 막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저 어디 독립운동 일어나고 해가지고 경제성장률 9%가 저 5%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손해보고 우리가 보죠. 세계 경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이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집니다. 자동차가 많이 떠내려가는 거 보고 우리 자동차 많이 팔겠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아마 자기 나라 자동차 살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했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 현대그룹 합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세계에서 4등입니다. 4등. 1등은 도요타, 2등 GM, 3등이 폭스바겐. 우리 기아하고 현대가 합치면 약 530만 대입니다. 도요타가 약 760만 대, 제네럴 모터스 2등, GM이 한 720만 대, 폭스바겐이 한 570만 대, 현대차 그룹이 약 530만 대. 그 다음에 5등이 포드입니다, 포드.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자동차 생산 판매에서 1등이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2년 전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입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이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일본이 저런 모습을 통했는데 어제 일본의 그 수상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남겼겠습니까? 이걸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 역사는 외침을 안 당한 역사죠, 외침. 외침이 있어도 그걸 격퇴를 했습니다. 일본 역사,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삼국,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임진왜란 밖에 없고, 그 전에 몽고가 한번 우리 고려 군대하고 손을 합쳐서 남송, 송나라 군대, 그때는 이제 원나라죠. 중국으로 일본으로 두 차례 쳐들어가서 지금 후쿠오카 근방에서 태풍 때문에 지고 돌아오고 한 것밖에 없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때 당한 것. 그래서 일본은 외침으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외침으로부터는. 외침. 뭐 일본과 비교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영국은 마지막 외침을 언제 당했느냐. 1056년에 지금 프랑스 노르만디에 있던 그 바이킹족의 부대들이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을 정복한 거. 요게 영국이 당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와 비슷한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외부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라가 크니까 자기 나라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내전을 거쳤습니다. 전쟁은 많이 한 나라예요. 그러나 외국 군대와 전쟁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침략 전쟁은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의일전쟁,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은 많이 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는 상당히 평온한 때죠. 평온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는 굉장히 많은 나라죠. 첫째 태풍, 지진, 쓰나미 이런 걸 많이, 깨죽음을 많이 당해본 나라입니다. 깨죽음을 많이 당합니다. 흔히 우리가 원자폭탄 맞은 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져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각각 한 7만 명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루아침 죽음으로 더 많이 죽은 게 있습니다. 1945년입니다. 3월 10일 날을, 3월 10일, B-29 한 300대가 동경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동경은 거의 다 목조건물이, 지금도 그렇지만 목조건물이 많죠.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게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보다 그날 더 많이 죽었습니다. 동경 대공습. 근데 그 비슷한 장면이 이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도호쿠 지방의 어느 한 도시, 약 인구가 7만 4천 명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거기가 쓰나미가 쓸고 간 다음에 화재가 났어요. 왜 불이 났냐 하면은 이게 자동차가 뒤집어지면 기름이 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불이 나죠. 이번에 보면은 쓰나미에 쭉 쓸려가면서 쓸려가는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난 건물과 불이 난 자동차가 같이 그 물 위로 쓸려 나가는 그 장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산업화가 되면은 불날 소지가 많아요. 특히 가스관 같은 거, 주유소 같은 거, 이런 게 부서지고 하면은 불이 나는데 그 마을에 불이 하루 종일 나는데 항공 촬영하는 걸 보면 꼭 대공습 때 동경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7만 4천 명인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도시를 공격을 한 거죠. 쓰나미라는 자연이 일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를 공격한 겁니다. 공격한 건데, 이 다른 지진이나 쓰나미와 볼 수 없는 현상은 일본처럼 산업화가 돼가지고 이 도시가스, 전력, 여기에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통신,
이런 게 순간적으로 마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경근방이 지금 정전을 합니다. 계획정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정전을 합니다. 정전을 하면은 우리 6.25 이후에 그때는 뭐 정전이 아니라 뭐 전기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가장 불편한 게 뭐겠느냐 생각해 보면 식수가 불편. 식수는 일본 사람들 원래 미리 며칠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수세식 화장실. 이제 이게 산업화된 그래서 전력에 의존한 도시가스에 의존하고 통신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가 이 쓰나미라는 이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이 사례로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처럼 이렇게 생생한 비디오가 많이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 생생한 장면이 이 활동 사진에 많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주 그 영화에만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많이 잡혔습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은 그걸 더 많이 보시려면 유튜브 같은 데로 들어가시든지 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예, 근데 수백 대의 자동차가 꼭 장난감처럼 물에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파도가 덮치면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하늘로 붕 떠버립니다. 붕 뜨는 거. 그래서 뭐 3층 지붕 위에 자동차가 올라가 있고 뭐 배가 올라가 있고 이런 장면. 그리고 이 물이 들판으로 쫙 몰려오면은 이게 저 바다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런 큰 장벽이 있더라도 물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고 그 뚝을 넘어서 꼭 발이 달린 사람 동물처럼 그렇게 휩쓸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야. 하여튼 지금까지 그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장면들이 많이 비디오에 찍혀가지고 또 찍는 수단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고 해가지고 바로 그런 보도가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1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신문 보고 사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켜면은 이런 물벽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게 한국 사회에도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원전 반대 운동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각성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성숙해질 수 있다. 불과 며칠까지만 해도 우리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덮었던 기사가 뭡니까? 섹스 스캔들 아닙니까? 장자방. 상하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하고 뭐 장무슨 여자 사건 그런 거 가지고 온달로 뜯다가 몇만 명의 죽음, 삶 이런 것과 딱 마주치니까 그게 다 시시하게 보이죠? 시시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성숙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고 3시 몇 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3시 15분? 예, 3시 15분에 다시 감사합니다.